7월의 첫날 저녁입니다. 올해 7월은 매년 경험했던 7월과는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. 7월 하면 무더위가 시작되고 또 장마가 끼어 있고 또 휴가 준비도 하는 이런 달이기도 하죠. 그래서 매년 더위와 씨름하고 더위 때문에 좀 짜증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장마가 끼어 있어서 또 비가 오니까 비도 가끔씩 내리면 좋지만 계속 습도 높은 비가 계속 내리면 장마 때문에 귀찮기도 하고 또 짜증나기도 하거든요. 그리고 또 휴가가 있으니까 어쨌든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휴가 일정도 잡고 휴가 계획도 세우고 하곤 했는데 올해는 아마도 7월 10일을 또 염두에 두고 있어서 그럴 건데요. 올해는 무더위가 그렇게 신경 쓰이지도 않고요. 또 장마가 이미 시작됐는데 장마가 신경 쓰이지도 않습니다. 그리고 또 7월 말 8월 초 어간에 또 휴가 잡고 또 휴가도 진행할 텐데 그럼에도 또 이렇게 휴가가 그렇게 신경 쓰이지도 않는 이런 기분이네요. 그래서 매년 여름 동일하게 겪는 이 7월의 감정, 7월의 분위기가 올해는 사뭇 다른데 아마도 이제 7월 10일 날 우리가 아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. 그래서 7월 10일에 정말 최선의 결과 또 최대의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고 또 그것에 관해서 또 생각도 기울어져 있고 또 마음도 간절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무더위도 장마도 휴가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 매년 보냈던 7월의 감정, 7월의 분위기, 7월의 라이프 스타일하고는 전혀 다른 7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아마 저와 비슷한 기분, 또 저와 비슷한 감정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래서 정말 좋은 결과,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. 아마 벌써 그런 마음들 다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. 7월 10일이긴 하지만 7월 10일에 마무리되지 않고 아마 좀 더 길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. 그것은 우리가 그때 가봐야 아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7월 10일부터 시작된다는 것. 그래서 제가 이 밤에 이런 말씀으로 이제 같이 또 마음을 나누고 또 그렇게 또 응원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하면서 이 7월을 무더운 7월을 같이 그런 마음 보내시고 그런 마음으로 보내시고 또 장마 지는 7월을 또 같은 마음으로 보내시는 그래서 정말 모두에게 아주 기쁨이 되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해서 제가 이 밤에 이 영상을 찍어 봅니다. 자, 이렇게 환한 결말, 빛나는 결말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평안한 저녁 보내시기를 바랍니다.